성화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성화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너무나도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화되고 싶잖아요. 근데 성화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근데 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 완전케 되었나니. 이 말씀이 그 성화의 답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가려 그러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려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쫓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죽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어떻게 성화되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 있어요. 내게 준 사명 가운데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가지 않고 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순종함. 순종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은 성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그 단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에게 시달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무엇이느냐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